근데 여기는 자기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왜 지붕을 뜯거나 계량을 할 수가 없습니다. 민속 마을이잖아요. 근데 여기 방문 열어보시면 놀라시는 분들 많아요. 집 안에는 컴퓨터도 들어와 있고, 네. 아파트보다 저자, 바깥에 맞추는 데도 안 돼. 그리고 여기가 그, 괜히 민속 마을이 아닙니다. 여기 풍습이 그렇게 이제 손님들한테 신기하다고 하는 게, 옆에 집 한 대 더 있죠, 저 옆에. 네. 저 옆집이 시 어머님입니다, 저기가. 아, 여기는 뭡니까, 그럼? 네, 네, 네. 여기는 밥을 따로 먹고 살아요. 저, 여기 한, 저 시어머님이, 아플 때나 도움을 받지 안 아픈데 뭐 해줬다가 욕먹습니다. 여기서. 아~ 여기 사람들이 생활력이 몸에 배어있어서 도움받는 걸 싫어하시거든요. 그러니까는 며느리가 편한 것도 있지만 여기는 고기 간의 갈등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오래 사시는 건데 우리말에 그 저 유명하신 할머님 TV에도 나왔었잖아요. 92세 해녀 할머니 한강극장에 그 할머님이 우리말 할머니. 아, 그러니까 여기가 그렇게 장수한 말로 유명하고, 요거 보입니까, 이거? 네. 이거 참아 아닙니다, 이거. 할 게 아니에요. 아니, 이름이 풍채. 풍채. 전주가 바람 심하지 않습니까? 문제는 비와 바람이 같이 불어버리면, 예, 비가 지금 막 불어버립니다. 그래서 그, 비바람 오갔을 때에만, 떡대기를 씌워버립니다. 떡대기 내기를 씌워버리면, 요게 이렇게 지붕 달아주게 돼 있고, 비가 안 내릴 때는 이렇게 짰습니다. 밀렸다 내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예, 저번에 대학교 수준이 이거 보고, 샤타 원주래. 샤타. 말대로 쓰면 많이 샤타. 보세요. 저기.